개발계획 수립기준 해가지고 가로 1번, 2번 좀 체크해 봅시다. 이미 자 보고 계신가요? 광역 도시계획이 부합부무 해가지고 이 아까 보았습니다만은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계획, 이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계획은 무슨 계획 일정입니까? 도시군가 일정이죠. 도시군관리 일정이니까 이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하는 그 장소에 이미 상위 계획이라 할 수 있는 광역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든가 광역 도시계획은 어떠한 장소에서만 수립됩니까? 이게 지정되어 있어야 되죠. 광역 계획권.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어 있으면 광역도시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군기본계획 이것은 개별 도시군마다 수립되어 있는 계획이라고 했죠. 그래 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은 관리계획보다도 상위계획이죠. 그렇죠? 그쪽 나올 계시죠? 그래서 이 관리계획 일종인 개발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자 할 때 그 장소에 이미 상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이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들어맞도록 수립을 하게 기초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내용이 1번인데요. 광역도시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 내용이 상위계획에 들어맞도록 해야 한다. 이거 뭐 가볍게만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자, 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그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바로 2번이 정되냐? 2번 잘 나오니까 그 수치를 꼭 알아셔야 돼요. 330만 정도 이상. 얼마다고요? 330만 정도 이상. 330만 정도 이상인 구역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해당 구역에서 주거부터 기능까지 주거봐요. 주거부터 기능까지를 줄 것이고 이걸 복합적 기능이 있어요. 복합적 기능. 복합적 기능. 그래 이걸 약자로 복합적 기능을 합니다.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일학 등 기능. 이걸 약자로 뭘 한다고? 복합적 기능 써놔요. 그래 거기 이제 서로조화에 따뜻하면 서로조화. 그래 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 장소의 면적이 이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이 구역의 면적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330만 정부터 이상이다. 그러면 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여러 가지 기능이 즉 복합적 기능이 서로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 말 중요합니다. 서로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하나의 도시가 건설되어지는데 그 면적이 330만 정부터 이상 큰 신도시를 지금 건설하려고 한다. 그때는 이 안에 개발계획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배치합니다. 여기는 주거 기능을 배치한다. 여기는 교육 기능을 배치한다. 여기는 유통 기능을 배치한다. 뭐 생산 기능, 유락 기능을 배치한다. 그래 이 개발을 통해서 이걸 배치하게 돼 기능을 이 계획이 딱 고시되면 그 계획도만 이 도시가 건설되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계획이 개발계획인데 이러한 기능을 배치할 때는 서로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배치해라 그 말에. 그래 여기 보세요. 여기 주거 기능이 배치되면 이 땅은 주택이 건설돼요. 단독주택 연립 아파트들이 교육 기능이 배치되어 있으면 이 땅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들어선단 말이에요. 생산, 유통기능이 배치되면 여기 유통시설이 배치되고요. 생산기능이 배치되면 생산시설이 배치돼요. 유락기능이 배치되면 여기는 유락시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유흥조업이라든가 뭐 달라지죠. 이런 것들이 큰 달라지죠. 이렇게 배치를 해야만이 조화로운 도시가 될 수 있다 이건데요. 만약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이런 기능을 배치함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 그나마 다행스럽게 조화로운 도시가 될 수 있어요. 서로 조화로. 여기 주택가에서 애들 초등학교 바로 갈 수 있잖아요. 중학교 이렇게.
근데 이걸 만약 이렇게 배치하게 된다면 조화로운 도시가 될 수 있나 봐봐요. 개발교섭 할 때 이쪽은 주거기를 배치했다. 여기는 유락기를 배치했다. 여기는 교육기를 배치했다. 생산기능, 그 다음에 유통기능. 이렇게 배치를 했다면 여기는 주택가가 형성될 거란 말이에요. 단독택, 열대, 아파트가 쫙 건설되어서 등장할 것이고, 여기 유락기능이 배치됐다면 여기는 유흥시설이 등장하겠죠. 유흥주점, 뭐 큰 단란주점, 그 다음에 카지노 없어, 모두죠.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장한다. 그러면 주택가에서 애들 등하교 갈 때, 등하교 할 때 유흥가를 왔다 갔다 하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얘들 교육상 안 좋겠죠? 얘들 하교할 때 우리 엄마가 여기 술집에서 술 먹고 있는가? 우리 아빠가 술 먹고 있는가? 이걸 보게 되면 좀 민망스럽잖아요. 좋아하는 도시가 될 수 없겠죠? 이걸 감안해서 개발에서 할 때는 여러 가지 기능, 복합적 기능이 서로 조화로운 도시가 되도록 해야 되지 무턱대고 설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면적이 얼마에 세면 이걸 의무로 가고 있느냐? 330만 점대 이상이다. 이걸 꼭 알아주셔야 돼요. 잘 나오니까 알아주십시오. 가로 2번 서로 조화란 말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가로 3번 개발계획의 공모와 음모기 하나의 점. 이 지정권자는 바로 개발계획을 공모해가지고 선정된 안을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도 있다. 이때 마지막에 그 박스 보면 응모기간은 며칠상 보장해든가 90일 이상 이 정도는 받으십시오. 넘어오시고 가로 4번도 읽어두세요. 이 개발계획 작성 기준과 작성 방법 누가 정하는가? 기준 누가 정한다고 그랬습니까? 국토교통부. 이것도 그냥 시험에 잘 나와요. 그대로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212페이지 6번 보겠습니다. 6번도 몇 번 두 번 나온 바 있으니까 자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확정 고시하는데 이 개발계획 확정 고시되면 고시된 그 계획이 구속력이 있어서 그 계획도만 그 도시가 건설되는데요. 한번 고시됐다서 요원한 거 아니다. 변경할 수도 있다. 변경할 수도 있는데 변경은 어떻게 하느냐? 1번 그 지정권자는 직접 변경할 수도 있다 이거 아시오? 우리 시험에서 직접 변경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리겠어요? 직접 자기가 변경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른 부서의 장관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장인하는데 중앙행정기관으로 장관 요청을 받아서 그 사업장을 잘 알고 있는 대도시장을 위한 시장구수 구청장의 요청 시행자 요청을 받아서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받으세요. 그냥 편하게 읽어도 되죠. 자, 그리고 시험에 이 지정권자는 직접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자, 213페이지 도시발구역 지정권자 아까 있죠. 원칙 시도사 대도시장 의회 국장이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수 5가지 아주 중요표 시험에 한 문제 나올 것이다. 넘어가시고 아까 했으니까 그 다음 214페이지 가로 2번 요청자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원수 구청장은 요청자지 지정권자 아니다. 중에 지정권자 아니다. 요청자다. 누구한테 요청하냐? 시도사한테 가는 것이다. 시도사. 그 다음에 가로 3번 지정 제한자 1번 국가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제한 시행자 그때 줄 거예요. 그래서 국가지방자치단체 조합에 따라 줄 것이고 지정 제한자가 아니다는 걸 명심하세요. 이 자들을 제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만 지정 제한을 할 수 있다. 누구한테 하느냐? 관할 특별 자치도지사 시장구청장한테 할 수 있는데 다만 공공기관을 장하고 정부 출연기관을 장은 30만 정도 이상 규모로 국가가 밀접한 끈을 가지고 누구한테 직접 지정 제한을 할 수 있냐? 국토교통부 장관. 이 경우 토지 소유자 같은 민간사업 시행자 있잖아요. 민간사업 시행자들은 바로 지정 제한서를 낼 때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처음부터 내야 됩니다. 얼마의 동의서가 필요하느냐? 바로 저기 가로 3번 나와있죠. 3번 민간 지정 시행자 중 조합 빼고 그네들은 지정 제한할 때 토지 면적의 3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동의서를 받아서 내야 된다. 민간인만 요구하지 아까 그 공공사업 시행자 대신 자에게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동요권. 그리고 가로 2번 올라가서 도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책이 둘 이상은 시군구 행정에 걸쳤다. 그때 이것도 한 번, 두 번 출제된 바 있는데 그 지역에 포함된 면적이 그 다음 줄까요? 가장 큰
그 말 중에 가장 큰 행정구역의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러분이 이렇게 도시발굴경 내 토지 소유자로서 바로 여기 있다 도시발굴경 좀 지정했어요라고 제안서 내려고 합니다. 제안서를 내려고 하는데 이 제안을 하려는 이 땅이 A씨에 소가하고 있다 그러면 A씨장한테 제안서 하나 내면 돼요. 여기 제안을 하려는 이 땅이 B9에 있다 그러면 B9청장한테 내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제안서를. 또 이 C군에 소가 있다 그러면 C군사한테 제안서를 내면 돼요. 이렇게. 알겠나요? 제안을 하려는 땅이 제주도에 있다면 특별자치도사한테 내면 됩니다. 근데 제안을 하려는 지역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바로 A, C하고 B군에 걸쳤다 합시다. C군에. 그랬을 때는 A 시장, B 군, C 군수, 이네들한테 제안 서류 두 개 만들어서 이렇게 내고 이렇게 내야 되냐? 아니다. 제안을 하려는 지역 중 이쪽이 더 크냐, 이쪽이 더 크냐. 뭐, 근데 여기가, 그 3만이고 면적이 여기 1만이다. 그러면은 어디가 더 큽니까? 이쪽이 크죠. 그래서 큰 적을 관하고 있는 장한테 제안서를 하나만 내면 되지 각각 제출할 필요는 없다. 이걸 이해하시는 것이 시험 공부라고. 가로 2번 가장 큰 행정국의 장에게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넘으셔서 가로 4번 수용료부 통보. 원칙은 1개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개월 연장 통보 가능하다. 가로 5번 만약 그 건을 반영해서 지정해 주게 되면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비용은 누가 낼 것이냐? 제안자 협의해서 전부 일부를 그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임의적이다 이게. 마지막이 중요해요. 임의적이다. 부담시켜야 된다. 그것 들리고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1번.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 도시발구역. 이 도시발구역은 바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그 사업을 하고자 지정합니다. 그리고 공적이고 중요한 사업이죠. 그래서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 나갈 때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지정을 하도록 합니다. 법에서. 그때 이 지정 규모는 바로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전국토가 이렇게 생겼다. 전국토는 도시역이 있다. 도시역 내는 바로 주거적도 있고 상업적도 있고 공업적도 있고 녹적이 있죠.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적이 있죠. 그리고 이 지역은 도시역 밖, 도시지역 밖 같은 말 외허지역, 도시역이 아닌 지역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 도시역 내에 있다 지정할 때에는 이 지역은 지정 못합니다. 여보세요. 도시역에 저 변두리 쪽에 산이 있다. 산을 자연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해 나가기 위해서 지정해놓고 있는 보존 녹지역이 있습니다. 보존 녹지역은 절대 도시발굴 정할 수 없음을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거 써놨으니까 보존 녹지역에는 도시발굴 정할 수 있다고 다 박스 속에 마지막 줄 그거 하나 받으시고 도시 지역 중 어디는 지정 못하는가? 보존 녹지지역. 찾았나요? 자, 이제 나머지는요, 지정을 하게 되는데, 면적만 잘 준비되면 지정할 수 있어요. 여기 봐봐요. 이 주거적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논밭이 있다. 거기다 주거단지 조성해서 주택 건설 땅으로 개발하고 싶다. 그럴 때는 최소한도 1만 정도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 지역에 5천 좁도밖에 안 된다. 면적이 5천 좁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지정 못해. 이렇게. 알겠죠? 지정 못한다. 최소한 얼마 이상 있어야 되는가? 1만 좁도 이상. 근데 여기 1만, 이렇게 한꺼번에 1만이 있다면 뭐 좋죠? 근데 이쪽에 보니까 5천 좁도 미개발지가 있고요. 여기도 5천 좁도 미개발지가 있어. 그래, 이거 약간 떨어졌는데 떨어졌어.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걸 합해서 1만을 쳐가지고 도시발굴 정할 수 있어. 한 번에 1만을 묶어가지고 서로 떨어져 있는 지역을 하나의 도시개발구로
결합해서 지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들으셔. 1만만 채우면 돼요. 1만. 최소한 얼마요? 1만. 그리고 상업적도 최소한도 1만. 공업적은 바로 상업적은 상업단지 조성하기 위해서 개발하지 않겠습니까? 1만. 공업적은 유통단지 산업단지 조성하기 위해서 개발할 건데 공자라든가 물류센터 건물이 크니까 최소 3만. 1만만 있으면 지정 못해요. 법적으로. 지정권자라도. 그 다음에 여기 녹지역은 이제 보존녹지 빼고 자연녹지가 있고 생산녹지가 있는데 여기도 최소한도 1만 생태문화단지 조성차. 이때 생산녹지역도 지정을 하게 되는데 생산녹지역은 전체 면적 대비 30% 이하 포함해서 지정할 때 가능합니다. 자, 그래 도시역은 그래 원칙은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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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업점만 3만 이상으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면적이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지정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업 밖은요, 바로 이렇게 관리적이 있을 수 있고, 농림적, 자연원 보존적, 이 지역을 도시업 밖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도 바로 신도시, 큰 시가지 조성해서 개발하고자 할 때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이 하나의 도시를 건설해 나가려면 30만 있어야 딱 좋다 보는 거, 30만. 얼마요? 30만. 그래서 도시업 밖에다 지정할 때는 원칙은 30만 정도 이상으로 지정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외주로 이 도시역 내에서 주택난이 발생해가지고 도시역 근교를 찾아서 아파트 옆택 이 주택 건설용지로 개발하고 싶다. 그럴 때는 30만 땅을 찾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10만만 있어도 된다. 이렇게 외주를 인정하고 있어요. 아파트 옆택 건설기를 포함해서 개발해 나갈 때는 얼마만 있어도 되는가? 10만. 그런데 여기 아파트 옆택 건설에서 분양해가지고 입주민들 들어왔다. 그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게 되는 기반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초등학교. 초등학교 뭐라고 하면 애들 교육상 문제가 돼서 다 이삿짐 싸고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유령지수로 전락할 소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등학교 문제 해결될까? 그리고 도로의 연결성이 확보된다. 이게 두 가지 시설을 구비합니다. 약적으로 초도라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초도. 초도. 초등학교 문제하고 그 다음에 도로 문제가 해결되어진 상태라면 10만의 조금터만 가지고도 개발차 지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때는 아파트 옆에 건설기를 포함해서 할 때만 그렇다. 이렇게 좀 정확하게 이 박스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그 내용을 한 장 넘어서 볼 수 있잖아요. 216회까지. 그리고 가로 4번을 보시면 가로 4번. 가로 4번이면 도시발굴을 지정하는 자 지정권자인데 지정권자들은 밑에 도시발굴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으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줄 거예요.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해서 하나의 도시발굴을 지정할 수 있다. 이걸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서 뭐 별것도 아니에요. 없다 이렇게 나왔어. 서로 떨어져 있는 지역을 결합해서 도시발굴을 지정할 수 없다. 그럼 드리고 아까 서로 떨어져 있는 지역이라도 면적을 충족시켜 나가기 위해서 이쪽 7천 이쪽 3천 일단 결합해서 1만 채워가지고 지정할 수가 있고 너무 높다 싶으면 분할 지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분할 지정할 때 이렇게 분할 지게 여기 높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아까 상업적은 최소한 얼마 이상만 있으면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어. 1만. 여기 10만이다 그러면 이걸 1 사업 시행주고 2 사업 시행주고 이렇게 분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할된 장소마다 이렇게 실시기를 따로따로 작성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데 이렇게 사업 시행주고를 두 개 이상으로 나누고자 할 때도 최소 얼마 이상은 되게 자르면 되냐? 1만. 오른쪽에 나 있죠. 분할 지정할 때는 1만 이상은 쪼개고 서로 떨어지는 구역도 하나의 도시발굴로 결합해서 지정할 수 있구나. 이렇게 가볍게만 읽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도시발굴 지정 절차가 나오는데요. 지정 절차에서 뭐 이 절차는 나오지 않아요. 시험에서 그냥 편하게 기초조사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구나. 여기 봐봐. 도시발굴 지정하게 될 때 그 장소가 주거지이다 상업지다 공업지다 그러면 이 땅은 개발용도 지역이니까 여기서 이거 지정할 때 이거 보존할까 개발할까 고민할 필요 없어. 여기서는 할 필요 없어. 기초사. 근데 비도시 같은데 녹지역은 고민해야 되거든. 이거 함부로 개발해도 될까 아니면 보존할까 고민하니까 기초사를 하게 되고 여기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지정할 때는 기초사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필수는 아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가로 1번 도시발구역 지정 절차상 기초사는 임의적이다. 이 정도만 보면 돼. 해야 한다. 그럼 들고 하거나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마지막에 조사거나 측량할 수 있다 그다 줄 것이고 이걸 약적으로 기초조사라 하거든. 기초조사는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광역도시계
국토협상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절차상 기초선은 필수적이다 그랬죠. 조사하거나 측량해야 한다 그랬죠. 여기는 임의적이다 이렇게 차이점만 생각해 두시면 훌륭해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이 도시발굴을 정해 나가는 절차상 주민과 관련해서 주민과 관계청 의견을 듣게 한 절차가 필요한데 가로 1번의 넷째 줄 주민이나 관계청 의견을 들어야 하는 바 듣는 방법 어떻게 하냐 그 앞에 공남이나 공청을 통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주민의 의견과 관계청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남을 시키고 관계서를 공남과 공청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하게 되는데 넘어가서 보면 그 정도만 보고 넘어가서 보면 보지 말고 다른 거 넘어가서 넷째 줄 넷째 줄 이때 권고하고 열람시킵니다. 권고하고 열람시켜 의견을 듣기 위해서 권고하고 열람시키는데 이때 권고하고 열람시킬 때 말이죠. 동그라미 보면 관계서류 4번을 줌 의견 청취하기 위해서 둘 이상을 일간신문과 시구 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홈피다 공고해라. 공고 똥남치고 그리고 14일상 일만하게 공남시켜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때 신문사에다가 돈 주고 공고를 시키게 되는데요. 이 돈을 좀 아낄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공고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일간 신문,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인 공보라는 게 있어. 공보. 공보 그냥 공보했다 공고하고 시구 군청소냐는 인터넷 홈피다 공고 말하라 이렇게 하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이 콩만하다 이 면적이 이렇게 지정하고자 하는 면적이 10만 정부터 미만이면 일간신문을 의뢰해서 일간신문에다 의뢰해서 돈 주지 말고 그냥 지자체에 발행하는 공보했다 공고하고 시청구청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홈피다 공고 그냥 끝내버려라 라는 예의를 인정하고 있어. 그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일간신문에다 공고할 필요 없는가 10만 정부터 미만 이거 하나는 꼭 말하십시오. 요걸 해서 하면 10만 정부터 이상일 때는 일간신문 따 공고를 해야 돼. 두 개 이상 일간신문. 일간신문 따 돈 주고 의뢰해서 해라. 얼마 이상일 때는 신문사에 따 의뢰해야 되냐? 이 10만 정부터 이상. 얼마요? 10만 정부터 이상. 10만 정부터 미만이면 일간신문 따 공고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하는 공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따 공고할 수 있다. 이거 딱 하나만 봐두시고. 남은 볼 필요 없어요. 남은 볼 필요 없고 3번, 1번. 공청에 의해서 1번만 딱 봐두시오. 1번 보면 이 도시발굴역 지정 절차상 그 면적이 얼마 이상이라면 공남 기간 다 끝나고 나서 공청회를 꼭 개최해서 주민 의견을 듣던가 100만 정부 이상일 때다. 의무적이다. 공청회체가 그 하나 봐두시고 남은 통과해야 돼요. 오른쪽 219페이지 4번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도시발굴 지정고시했다 합시다. 도시발굴 지정고시했다면 지정고시했다면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 그 효과가 처음에 나오니까 4번의 1번 마지막 줄 찾나요? 자, 도시발굴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발굴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무슨 지역이 된다? 도시역 중요해요. 또 뭐가 되냐? 지구단위겠고요. 중요해요. 그래 여기 봐봐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보세요. 이렇게 도시발굴이다라고 빨갛게 칠해놨잖아요. 도시발굴이다라고 지정고시하면 이 지역은 보다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개발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개발을 통해서 조성될 수 있도록 국토협상 이걸로 결정고시된 거 간주해버려요. 지구단위겠고요. 그래 도시발굴이다라고 딱딱 지정고시하면 그 땅 뭐가 된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도 고시된 걸로 간주됩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된다 이렇게 하시오.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여기요. 자, 이 도시역 여허적이다. 여기 봐봐. 도시역 여허적. 아까 여기가 관리적이다. 여기 관리적인데 여기다 도시발굴이다라고 딱 증오시하면 여기다 도시발굴이다라고 증오시하면 이 땅은 이제 관리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여기다 이렇게 농림재까지 포함해서 일부 이렇게 딱 고시했어. 도시역이 아닌 비도시에 있다 도시발굴이다라고 딱 증오하면 지정 고시하자 자동적으로 이 땅은 두더지가 나는 토시역이다 바로 올라오도록 하고 있어요. 이렇게. 즉각 반응 알겠죠? 도시가 된다 그래야 개발이 쉬워지거든. 어차피 도시 건설하고 증오했으니까 용도지 확 바뀌어버린다 아셔야 돼요. 이해 돼요?
자, 그래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이다라고 지정곳이 되면 그 장소는 국토개법에 따른 무엇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걸로 간주되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걸로 보고 더 나아가서 비도시기구는 그 땅은 무슨적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걸 보냐 도시적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걸로 간주된다 여기까지 그러나 예외가 있어 이제 금방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이다라고 지정된 지역 도시역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이 된 것도 아닌 경우도 있어요. 단서조항이 그거예요. 비도시역에 이미 여기 봐봐. 여기다 취락지구다라고 지정되어 있었는데 여기다가 도시개발구역이다라고 지정하면 이 지역은 이제 금방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그래서 여기가 관리지역이라면 그냥 관리지역이지 도시역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알았어요. 그게 나와있죠. 단서장. 다만 국토개법의 국토개법률상 비도시계 거기다 국토개법률상 상자 써봐요. 국토개법률상 비도시적에 지정되어 있는 지구단위 격격 칠학주로 지정지정이고는 그러하지 않았다. 그러하지 않았다. 그 말은 도시역 및 지구단위로 결정되어 고생서 보지 않는다. 그 말에. 그거 하나 그냥 여기 봐봐 도시역 이허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칠학주가 있다 칠학주구 내했다 도시발구역을 지정하면 그 도시발구역으로 지정된 그 구역은 국토법상 도시역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구단위로 결정고생서 보지도 않는다 이렇게 좀 새겨두셔야 됩니다 그것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을 보기 앞서서 아까 이렇게 도시발구이다라고 지정하면 취락지구가 아니고 지구단위로 정된 장소가 아니라면 그 장소는 아까 뭐가 됩니까? 도시역 및 지구단위로 결정 고시가 간주된다고 그랬죠.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 고시가 간주된 만큼 그 장소에서는 이걸 만들어서 이 계획에 따라 구체적 상세하게 개발을 통해서 조성하게 돼요. 이걸 만들어야 돼 이거. 뭘 만들어야 한다고요? 지구단위.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되면 지구단위 만든다. 이거. 그럼 이 지구단위 계획은 누가 만드느냐? 그건 시행자가 만들게 돼 있어요. 누가 만든다고요? 시행자가 이렇게 손 잡고 가서 미리 체크를 해보겠는데 몇 페이지냐면은 233페이지 233페이지 실식이 나오죠? 233페이지 실식이 찾았나요? 자, 그걸 연결해서 좀 알아주실 필요가 있어요. 거기 보면 실시계획은 누가 작성하느냐? 시행자가 작성한다. 작성을 하게 되는데 바로 무슨 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되냐? 일단 여기 보세요. 이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작성하는데 시행자는 자기 마음대로 시행자가 됐던 거 아니거든요. 도시발굴을 지냈던 지정권자가 바로 개발계획서에서 고시할 때 그 특정해가지고 보냅니다. 시행자를. 그래 시행자가 들어가서 이제 개발계획을 시행자가 들어가서 사업을 실시해 나갈 때는 이 사업장에 들어가서 사업을 실시할 때는 이걸 작성하는데 이걸 작성할 때는 이 장소에 확정 고시되는 개발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지정권자가 확정 고시한 그 개발계획이 있어요. 이 개발계획에 맞게 이 실시계획을 작성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는 여기다가 지구 단위를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그 내용이 233페이지 나오니까 체크하셔야 됩니다 1번 시행에는 개발에 맞게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하고 실시계획에는 뭐가 꼭 포함되냐 마지막 줄 지구 단위가 포함돼야 한다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잘 받으시고 지구 단위 계획은 무슨 계획이다 집어두는가 실시계획이다 개발에다 포함한 거 아니다 개발계획에 포함한 거 아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무엇에 포함한 거 아니다고요? 개발계획에 포함한 거 아니다. 어디다 포함한다고요? 실시계획에.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꼭 알아셔야 돼요. 됐나요? 일단 그거 받으시고 다시 원점 넘어옵니다. 원점 넘어오셔서 220페이지 보면 가로 3번. 이제 금방 도시발굴 지정 고시했을 때 효과로서 바로 그 장소는 국토법상 지구단위 계획구역 도시적으로 결정되어 고성 본 것이 원칙이다 그랬어요.
더 나가서 이제 이 도시벌로 딱 주무시면 여기서는 도시개발 사업을 해야 할 장소인 만큼 여기 있는 땅 주인들은 사적 개발에는 제맞는다. 그 제한된 행위를 하려면 도시개발법에 의거해서 관할 지자체한테 허가신청에서 허가받아야 된다. 그런데 허가를 신청받았던 지자체장은 바로 시행자가 이미 정해져 있다면 시행자 의견을 미리 듣고 시행자 노하면 허가 내줘서 안 되고 시행자 허용했을 때만 허가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시행자 의견을 꼭 드려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허가 대상 7가지가 있는데 7가지가 무엇인가 이거 꼭 아셔야 되겠어. 건공, 토토토 물축. 있고 이런 허가상을 허가받게 되었다면 여기 봐봐 이 도시개발구역에서 도시개발법 따라 이제 금방 7가지 허가를 받아냈다면 이 장소가 국토개법에 적용되는 국토이기 때문에 국토개법상 개발행위 허가제도 적용되는 장소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법에 따른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 도시개발법 따라 허가받고 나서 또 국토개법당 국토개법상 56조에 따른 개발의 허가를 또 받아야 되냐 아니다. 그것을 받은 걸로 간주를 해준다는 것. 그리고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허가 대상을 허가 안 받고 했다든가 허가 받은 내용과 달리하면 유법자로서 원상회복명을 당한다는 것. 명을 하지 않고 버티면 바로 행정청에서 대신 행정대지병을 통해서 원상회복조치를 해버리고 그 병은 위반자에 부담시키면 그리고 형사고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 그리고 이 구역을 지정할 당시에 이미 이 안에서 허가 등을 받아 공사의 사업에 착수한 자들은 기득권을 보호해줘서 그냥 신고만 하고 계속 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며칠에 신고하면 되는가 30일 이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도 허용되는 행위가 6가지가 있다. 허가 없이 허용되는 행위가 6가지 있는데 그 6가지를 꼭 알아주셔야겠다. 6가지가 220페이지 있죠. 박스 안에 1번 2번에 가나다라마 이거 이걸 꼭 알아주셔야 돼. 어떤 것은 허가 없이 하는가. 재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그 다음에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하고자 하는 간이 공작물 설치, 경작을 위한 토지 혁명경, 이 구역에서 개발의 지정을 주지 않고 자연환경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의 토석지지, 그리고 이 구역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에서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관상농축물 임식지, 이것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안 아니다. 그런데 가로 안에 있는 말 중에 경작지에서 임식지에 그따 중요표요. 경작지, 여기 도시벌교 안에 있는 논밭에다가 임시로 식재한다는 것은 수용방식 등 보상을 탐목해 한 수작으로 의지해서 바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표 경작지에서 임시식재에다 딱 줄 것이고 이것은 허가 대상이 가로 안에 마번에 경작지에서 임시식재 중요표 밑에다 써버려 이것은 허가 대상이 그 다음에 그래 이제 금방 했던 내용 가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 쫙 읽어두세요. 그 중에 쭉 4번 좀 봐주시고 가로 5번 잘 나오니까 봐주시고 넘어가시고 30인에 신고한다. 기득권 뭐 넘어가셔서 220페이지 222페이지 보면 도시발구역 지정 해제 의지가 나있죠. 찾았나요? 자 가로 1번 해제 사유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번 코스에서 그거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될 때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개발계획 내용에다가 이 시행 장소인 도시개발구역의 범위 명칭 이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시행자도 특정합니다. 개발계획 내용에다가 그래서 이걸 수립해서 확정 고시에 딱 고시. 고시하면 구역도 확정 고시 돼. 구역도 확정 고시 돼. 지정 고시 된다. 시행자 확정돼 버려. 확정돼. 이렇게 이 개발 계획 수립 고시가 있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구역의 지정 고시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지정 고시가 있게 되면 이 안에서는 행위자 가입이 시작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땅이 여기 편입됐다 그러면 도시발굴 증오시하면 행위자에 가진 땅이 되어버리죠. 그래 이렇게
행위주안이 가진 땅이 된 그 상태가 됐다, 지정고시가 됐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그 개발계획에 의하여 지정권자께서 도시발굴청했던 지정권자께서 개발계획을 확정고시할 때에 시행자도 특정고시해서 보내거든. 그러면 이 고시된 이 시행자는 이렇게 딱 구역이 지정고시되면 늦어도 사업을 하기 위한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실시계획을 작성해 이렇게 사업을 해보겠습니다라고 지정권자한테 인가를 시켜야 돼. 그 기간을 우리 법에서는 3년을 주고 있어. 3년. 3년. 몇 년 주고 있다고요? 3년. 3년에 실시인가 신청해라 이렇게. 만약 3년에 실시인가를 신청하자면 사업전으로 간주해서 3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이 구역은 자동적으로 해제된 걸로 간주를 해버리자. 이렇게 해제. 이렇게. 알겠나요? 네. 몇 년간 하지 않으면 3년. 그 내용이 1번 나왔어요. 1번 봅시다. 도시발굴을 지정했다면 다음에 규정된 날에 해제된 걸 본다 이렇게 됐죠. 그래 1번 보면 도시발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된 날까지 실시인가 신청이 이루지 않았다면 그 3년이 된 날 다음 날에 해제된 본다. 이 수치를 알으시란 말이에요. 그래 이 사업하지 않고 방치하면 이 안에 있는 땅 주인들한테 엄청난 재산구제 해안을 가하고 있는 격이 되니까 풀어버리자 이렇게 이제 간주를 해버립니다. 그래 다음 날 그것이 실시인가를 3년이 될까지 하지 않으면 이 구역은 자동 해제 간주. 그러면 봐보세요. 이렇게 도시발굴 지정고시 해놓고 3년이 지날 때까지 실시인가를 신청하지 않게 되어서 이 구역이 자동 해제됐다. 3년이 됐나 다음 날에. 그러면 해제 효과 있을 거 아니에요. 해제 효과. 여기 봐봐. 해제 효과는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도시발굴이다라고 지정고시 해놓고 3년이 될까지 실시인가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3년이 된 날 다음 날에 해제가 한시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 아까 이렇게 도시발굴이다라고 지정고시하면 이 지역은 자동적으로 뭐가 됐습니까? 아까 도시적으로 결정고시가 간주됐고 지구단위로 결정고시가 간주됐죠. 이게 원칙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안에서 사업도 해보지도 못하고 3년이 됐나 다음 날에 해제가 간주됐다 그러면 옛날 모습 사라졌어요. 그들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도시발굴 지정 이전의 용도로 다시 환원된 거 간주돼 관리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농림이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은 폐지된 걸 간주가 되어버려. 폐지. 지구단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사업도 해보지 못하고 그러면 사업도 해보지도 못하고 도시발 사업이 지연됨으로 말미암아 도시발구역이 해제됐을 때는 바로 도시발구역 지정 이전은 용도적으로 다시 환원능에서 보고 지구단위 계획은 폐지된 건다 이렇게 하셔. 그 내용이 몇 번에 나왔냐면은 가로 2번에 나왔어. 가로 2번. 쌍가로 2번. 용도적 등 환원 잘 읽어두셔야 돼요. 이해돼요? 용도적 등 환원 찾았죠? 그게 바로 나옵니다. 도시발굴 지정이 해제된 경우 그 도시발굴에 대한 국토협상 용도적 지구단위 격은 해당 도시발굴 지정 전은 용도적으로 환원 등을 보고 지구단위 격은 폐동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목적사업도 해보지 못하고 의제됐을 때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이.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 여기 보세요. 이 기간 내에 이 법에서 요청하고 있는 이 기간 내 시행자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 신청해서 지정권자님한테 가서 이렇게 인가 신청했어. 이렇게 사업하겠습니다라고 인가 신청하면 이 구역은 유지돼. 알겠죠? 유지돼. 이제 실시 인가 신청했던 시행자에게 지정권이 그래 그렇게 사업해도 됩니다 라고 실시계 인가 고시를 내줬다 합시다. 인가 고시 들어오면 법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거든요. 사업 시행권을 부여하고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걸 의제 처리해 주니까 사업에 착수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이 사업 시행자는 무엇을 받으면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가? 실시계 인가고시. 알겠죠? 들어봐요. 실시계 인가고시. 근데 이 사업에 착수하도록 고시까지 해준 지정권자가 시행자한테야 들어가라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실시계 인가고시 해줬어요. 근데 사업에 착수했는데 이 친구가 또 미적거릴 수 있어. 2년 동안 미적거리고 있다. 2년에 안 들어갔다. 그러면 법적으로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어요. 시행자 변경.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요. 몇 년에 안 들어가면?
2년. 알았어요? 몇 년에 안 들어가면 2년. 그 내용이 이렇게 가면 나오거든. 보셔봐. 그냥 막연히 들으면 또 여러분들 잠 올 수가 있으니까 눈으로 보시면서 시행자 변경 사유가 몇 페이지냐면은 230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찾나요? 230페이지 하단부. 거기 다 있죠. 시행자 변경 말을 만들어봐. 사유. 그렇게 제목을 이 시행자의 변경 옆에다 사유. 다섯 개 이렇게 써놔. 다섯 개. 그리고 그건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 박스를 버렸다 자주 읽어두셔가지고 입력해요. 박스는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 본인은 지정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다섯 개 있어요. 다섯 개 해당하면 시행일을 뭐 할 수 있다고? 변경할 수 있다. 그 중에 바로 2번에가 두 개가 숨어있어. 2번. 2번 보면 행정 처분을 당했어. 시행자가. 어떤 처분이냐. 시행자 지정 취소. 또 행정 처분으로서 시행시에게 인가 취소. 이렇게 두 가지 나눌 수 있어. 2번. 그리고 총 다섯 개인데 그런 경우에도 당할 수 있지만 시행자 변경을 당할 수도 있지만 1번 봐봐요. 도시발 사업에 관한 실시 인가를 받으면 몇 년의 사업에 착수하자면 변경도 할 말 없어. 2년. 이 수치가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시험공부로서. 2년에 들어가야 돼. 버티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변경시키면 자기만 손해예요. 변경당하면 그동안 사업병 어마어마 날려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2년에 착수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행자가 사업하다 부도 파산 나서 무너져버렸어. 더 이상 사업 목적 달성 어렵다. 그때도 변경도 할 말 없어요. 그 다음에 4번. 도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토지수자 그들이 만든 조합을 시행으로 정해준 것이 일반적인데 그네들이 바로 도시발구역 정구시부터 1년 동안 합쳐 1년. 1년 중에. 1년에 실시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가로 안에 거 신경 쓰지 말고 가로 앞에 있는 거 1년 이내에 도시발구역 사업에 관한 실시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그것만 딱 봐야 돼. 가로 안에 신경 쓰지 말고. 1년을 기억하세요. 그럴 때도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1년, 2년 이 수치가 어마어마 중요한 거예요. 이해돼요? 자, 이래. 그래 이제 여기 시행자 아까 2년의 사업에 착수하자면 시행자 변경 나올 수 있으니까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들어갔어. 사업 착수해가지고 시행했어. 시행해가지고 사업 다 끝났어. 끝났다. 그때 환지 방식에서 사업을 끝냈다면 그때는 환지금 공고를 해. 공고일을 다음 날에 했다. 그러면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해. 그리고 사업은 다 끝나는 거 있지. 근데 만약 수용 방식 했다. 그러면 바로 언제 사업이 다 끝나냐? 사업을 마무리 짓던 시행자 이거 받으면 돼. 중검사 신청해서 공사 완료 공고 받으면 돼요. 그러면 사업은 다 끝난 거예요. 공사 완료 공고. 공고. 그래 이렇게 사업이 다 끝나는 게 되는데 이렇게 환지 방식에 의해서 사업을 끝냈다 하면 환지금 공고일 다음 날에 그리고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끝냈다 하면 공사완료 공고일 다음 날에 사업은 다 끝난 장소니까 이거 사업은 다 끝난 장소니까 더 이상 도시발구이다라고 묶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시발구이다 묶어가지고 행위자를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발구역이 해지되는 경우는 두 가지 있어. 사업을 지연시키는 경우 하나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둘 이럴 때 이 구역은 해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전차할 필요가 없다 해서 해제를 하고 있어. 그래 이와 같이 도시발사업이 아까 지연되게 돼서도 해제가 간주되는 경우가 있었고 사업이 다 완료됐다 이렇게 사업이 다 완료됐다면 더 이상 도시발구로 전시시킬 이유가 없으니까 그때도 해제를 간주해줘 이렇게. 그 내용이 두 번째 해제 사유에서 해제사에서 아까 두 번째 그 내용을 봐봅시다. 220회 보면 2번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 다음날에 찾았나요? 박스 위에 공사완료 공고일 다음날에 해제동문다. 근데 환지방식에서 사업이 끝났다면 언제 해제동문이냐? 환지청문 공고일 222페이지 222페이지
222페이지 그 위에 있는 박스 2번은 지금 도시발사업이 완료됨으로 인하여 해지를 간주해주는 경우에 언제 해지가 되는 걸 보냐? 공사하려 공고일 다음 날에. 환지방식으로 사버렸다면 환침 공고일 다음 날에 해제 등본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지가 되어버렸어. 이 장수자 도시발굴이 아니단 말에 해지 효과. 여기 보세요. 이렇게 도시발굴이 도시발사업이 다 끝남으로써 해제가 됐다. 그랬을 때 효과. 효과는 그 가로 2번 단서조항 봐봐요. 다만 공사 완료에 따라 도시발굴 지정의 해제 의제된 경우는 환원되거나 폐의된 걸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가로 2번 단서조항 되었나요? 그래.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보세요. 아까 도시발굴이다라고 칭호시하면 그 장소는 국토개법상 도시형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고 고시된 걸 간주된다고 했죠. 그래 그렇게 간주해놓고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에 간주해놨어. 그런 상태에서 도시발사업을 진행해서 완료했어. 완료. 그러면 완료됐다면 그 지역은 정전 모습 그대로 있을까 사라졌을까? 사라졌죠. 그래서 도시발굴 지정 이전은 용도로 환원된 것을 본다 보지 않냐 보지 않아. 그냥 이제 도시로 확정되는 거예요. 지구단의 격은 폐의된 걸 본다, 폐의된 걸 보지 않는다, 폐의된 걸 보지 않아. 그냥 지구단의 격으로 확정돼요. 이렇게. 지구단의 격. 이렇게. 그 단서장이 그거예요, 단서장. 단서장. 그 가로 2번. 용도적 등 환원을 해가지고 단서장. 그걸 이해해 두세요. 그래, 공사 완료가 있게 되어서 해제가 의제됐을 때 효과는 도시발굴 지정 이전 후 용도적으로 환원된 것을 보지 않냐 한다, 지구단의 격은 폐의된 걸 보지 않냐 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알겠나요? 자, 그리고 또 이 해제 사유의 2번 봐봐. 5위로 올라가서 아까 도시개발사업 신결차상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하지 않고 먼저 구역부터 지정고시하고 구역부터 먼저 넉 지정고시하고 도시발굴에 먼저 지정고시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해도 됩니다라는 지역이 있었죠. 아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경우가 있었죠. 어떤 장소에서 바로 그 땅값이 들썩이고 도시발사업이 시행됨으로써 또 투기바람이 세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도시를 개발할 때는 바로 먼저 행위제한을 가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 도시발굴 먼저 지정고시해놓고 나중에 개발을 수립고시해도 됩니다라고 했어요. 어느 지역에서 개발할 때 그냥 자연녹지에서 개발할 때 생산녹지에서 개발할 때 그 다음에 도시역 여허지역에서 개발할 때 도시역 여허지역은 뜻을 알죠? 어디 어디 지역을 말할까요? 용도적상 도시역 여허지역이란 것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적 그리고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을 말하죠. 이런 지역에서 개발할 때도 먼저 구역 지정고시하고 나서 행위제한을 가하고 나중에 개발을 수립해서 고시해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기준발전을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을 하고자 도시발굴을 지정할 때 국가기준발전 과거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실에 추가했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국가기준발전 그때 이 국가기준발전을 위하여 지방에 따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본사를 다 옮겨줬어. 그래서 혁신도시건설 기업도시건설부지를 확정했거든. 도시발굴을 그때도 바로 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나가게 되면 어느 지역에 혁신도시 부지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더라 해서 투기꾼들이 먼저 질러버린단 말이에요. 땅을 사놓고 날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먼저 그 부지를 확정해서 고시했어요. 여기가 한전 부지가 들어설 땅이다. 여기가 뭐 무슨 부지가 들어설 땅이다. 이렇게 혁신도시 부지다라고 딱 결정하셨어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개발을 수립해 나가도록 했던 것인데 그게 바로 네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국가기준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서 도시발굴 지정해 나가게 될 때도 먼저 구역 지정고시하고 나중에 개발을 수립해도 된다. 그럴 때는 무슨 지역은 지정 못하도록 규제했었냐?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까지 해산해서 안 된다 이거. 그래서 이것은 지정 못하겠습니다. 국가기준발전을 위하여 개발할 때. 그다음에 이 도시발굴 지정하고자 하는 이 면적이
전체 면적 속에 주상공적이 얼마야 포함돼서 개발할 때도 먼저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 결습을 하도록 돼 있었느냐? 거기 나와 있죠. 아까 했죠.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면적이 전체 면적 대비 얼마야 포함돼서 개발할 때? 얼마야? 100분의 30이. 이수지층. 이거 두 번 나왔어요. 그래.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면적이 도시발구역 전체 면적 대비 얼마야 포함되어 개발할 때도 30이야. 그래. 이렇게 도시발구역을 지정하려고 하는데 주거적이라든가 뭐 상업적 이것이 전체 면적 대비 30% 이하도 안 돼요. 대부분 미개발이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먼저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바로 개발계획을 공모해서 개발할 때 그래 먼저 구역을 딱 정해놓고 야 여기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개발하면 좋겠니? 라고 개발계 공모해. 그래서 응모작 들어오면 그걸 반영해서 개발계 수배 나갈 수 있는데 그럴 때도 먼저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을 수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 그 이제 이렇게 도시발굴 먼저 딱 정해놓고 나중에 개발계 수배 나가게 될 때 여러분 땅에 편입 때 논밭이 편입됐다 그러면 궁금할 거 아니에요. 무슨 사발라고 이렇게 이 구역 묶어놓고 행위제한을 가하고 있을까? 이렇게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 이렇게 구역을 지정하셨다면 늦어도 이 안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2년에 수립고 실려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2년. 몇 년이요? 2년. 이 수치를 암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2년. 그런데요. 여기 봐봐. 근데 이 면적이 이 면적이 330만 정토 이상이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면적이 330만 정도 이상이면 아까 개발계획 수발 때 얼렁뚱땅 수배해서 안 된다. 복합적 기능이 서로 조화하려면 도시가 돼도 해야 된다. 그랬죠? 생각나요? 안 나요? 나을걸? 그래서 야 330만 정도 이상이면 어마어마하게 연구해야 된다. 그래 그 도시 건설할 때 그래서 그 기간을 5년 주겠다 이렇게 해서 5년. 몇 년? 5년. 역으로 시작하면 2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면적이 330만 정도 미만일 때 그래. 그래 그 박스 두 번째 봐봐요. 도시발굴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는 다음에 해당한 날에 그 도시발굴 지정 해제정 분날 이렇게 돼 있죠. 1번 도시발굴 지정 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까지 할 때 그때 2년에 따라 줄 거 봐요. 2년에 따라 줄 것이고 그 도시발굴이 할 때 도자 앞에다 말을 써봐. 그 앞에다 1번 동그란 1번하고 2번 똑같아. 동그란 1번 2번 묶어서 앞에다 씁니다. 그 면적이 330만 정도 미만인 경우 이렇게 써놔. 그 면적이 330만 정토 미만인 경우 이거 이게 숨어있단 말 속도 그 면적이 330만 정토 미만인 경우 이렇게 그래 이 면적이 330만 정토 미만이면 몇 년에 개발계획 수립 고시해라 2년 330만 정토 이상이면 단서에 나오거든 몇 년 5년 이 수치를 좀 기억하세요 이해돼요 자 그래 이제 이 기간 내에 수립고시하면 이 장소 여기 봐봐 이 장소는 그대로 유지돼 그래서 계속 행위장이 가야죠 여러분 땅 여기 편입됐다면 계속 행위장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개발계획 수립고시해서 기간 내 2년 5년 그러면 개발계획 수립할 때 반드시 여기다가 시행자도 지정권자 특정해서 고시해 주거든 시행자 개발계획 내용 있다가 그러면 그 개발계획 내용에 고시되어 있는 이 시행자 이렇게 딱 고시가 떨어지면 늦어도 이 시행자는 몇 년에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시행하냐 지정을 또 가야 되냐 그 면적이 330만 정도 미만이면 3년에 가야 돼 3년 그리고 그 면적이 330만 정도 이상이면 이 고시가 있는 앞부터 5년에 가면 돼 5년 오케이 여기 보시봐 그래서 자 아까 이 구역 지정고시하고 나서 2년에 개발계획 수립고시해라. 근데 만약 안 했어. 안 하면 이 구역은 2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자동 해제가 간주돼. 사업 지원을 초래했다 봐서. 그리고 그 면적이 330만 정도 되면 5년에 개발계획 수립고시해야 돼. 5년에 개발계획 수립고시하려면 이 구역은 자동적으로 해제가 간주됩니다. 5년이 된 날 다음 날에. 만약 그 기간 내에 이 계획을 수립고시했다면 개발계획 수립고시했다면 이 도시발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 개발계획 수립고시로부터 3년에 실시 인가를 신청해야 돼. 만약 3년에 실시 인가를 신청하냐면 3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이 구역은 또 해제가 간주돼 버려.
그리고 330만 주문 되자면 개발계획 스쿠시부터 5년 이내 실시 인가를 시작하면 유지되고 그렇지 않으면 5년이 된다 다음 날에 해제 칸이 있는다라는 것이 두 번째 칸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걸 잘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들을 짜장 알아셔야 돼. 그래 이렇게 사업도 해보지 못하고 이 구역이 해제가 의지됐을 때는 그 효과로서 똑같아 할까? 바로 그 도시발구역 지정 이전을 용도적으로 화하는 것을 보고 지구단격은 폐지 등분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는데 이 수치 기억할 때 이렇게 하면 편해. 보세요. 도시발구역 해제 간주 기준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실시계 인가가 보였다 이렇게 실시계 인가가 보이면은 으자는 마음수 지워버려. 실시계의 인가할 때 실시계 인가 보면 이거 으자 지우고 여섯자다. 여섯자니까 여섯자에다 네모 치고 가운데다 선을 그으면 세자 썩 들으니까 앞에는 3년 뒤에도 3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자 아까 무조건 실시계가 보였다 그러면 실시계 인가가 보이면은 앞에 뒤에는 3년이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이 개발계획이 보였다. 개발계획은 몇 자예요? 개발계획은 네 자죠. 네 자를 가운데 선 거면 두 자씩 떨어지죠. 그래서 2년이 나와야 돼. 그리고 면적이 330만 주택 이상 무조건 앞뒤에 다 5년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네. 다시 한번. 자, 연과 연 사이에 연년 다음 날 해제 등본다 할 때 연과 연 사이에 실시계 인가가 보면 몇 년? 3년 다음 날 해제. 연과 연 사이에 개발계 보면 몇 년? 2년 다음 날 해제 간주. 근데 그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보였다 그러면 무조건 몇 년 다음 날 5년 다음 날 해제 등본다 이렇게 가닥을 쳐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23페이지 통과하고 아까 했으니까 224페이지 통과하고 225페이지 통과하고 226페이지 가로 2번 환지 방식에서 사업 시행자 찾나요? 1번 읽어두셔. 도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 동그라미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누구를 시행자로 지정하냐? 토지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딱 체크하고 이때 조합은 어떻게 해서 탄다는가? 227페이지 잠시 쉬었다가 도시개발 조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